구미에서 이제 일어나서 오늘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작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경상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라이딩 투어라는 프레임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딩은 구미에서 시작됩니다. 구미. 구미는 왜 왔냐면 제가 몇 년 전에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어떤 구독자님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블로그 보시다가 메일을 보내셨던데 자기가 회사를 다니다가 나이는 아마 저 또래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돼 보이는 것 같았고 회사를 다니다가 자영업을 하시게 됐대요. 자영업을 하시면서 일이 힘들죠.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셔서 또 저녁 늦게까지 쉴 틈 없이 계속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뭐 자기가 하는 가게에 갇혀 있는 거죠. 종일. 그러다가 우연찮게 유튜브 폰으로 유튜브 보시다가 제 영상을 보시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오토바이에 관심도 없는 분이었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보다가 자신도 제 영상을 보면서 대리 여행을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참 고맙다. 자기는 평생을 오토바이에 관심도 없었고 타본 적도 없었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는 자신도 나도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다는 메일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게 벌써 몇 년 됐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또 구미에서 있는 라이드 카페가 생겼는데 이름이 또 하필이면 지금까지 오토바이 안 타고 뭐 했지라는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저기 한번 꼭 가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벌써 몇 년이 흘렀고요. 지금은 구미에 들어와서 오늘 거기를 가볼 겁니다. 가보기 앞서 먼저 여기 도립공원이죠. 금오산에 있는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가는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나온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길이 너무 예쁘네요. 하여튼간에 바쁘게 살았던 그분도 바쁘게 사셨죠. 또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뭐 정리해고나 이런 거 당했겠죠. 또 자영업에 뛰어들다 보면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또래들이 다 그렇죠. 뭐 하여튼간에 일단 다 온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인사드릴게요. 크게 좋은 곳은 아닌데 깔끔하네요. 풍경도 깔끔하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이 길도 지금 이게 금오산 순환도로라고 제가 들었는데 길도 예쁘고 좋네요. 벚꽃까지 이렇게 시작아 빠지게 착 해서 엉망진창인 길을 제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분처럼 오토바이를 전혀 모르시다가 우연찮게 알게 되고 접하게 되면 나도 오토바이 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도 제가 타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재미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데 좀 사람들도 늘리 오토바이를 타고 즐겁게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만들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오래 탔고 해서도 오래 됐죠. 이제 중급 라이더 정도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한테 이제 오토바이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일반인들이죠. 라이더가 아닌 일반인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제 아는 선생님 이제 나이가 60세입니다. 그분도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인데 그분한테 쌤 저 취미가 오토바이 타는 겁니다 이랬더니 아 그래요 하면서 가만히 계시더만 아 그러고 보니까 나는 이 나이 되도록 오토바이를 한 번도 안 타봤네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그 일반인들은 오토바이 자전거 정도는 접할 수가 있지만 오토바이를 안 접해보시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가는 분도 많죠. 그런 분들 생각해보면 그래도 오토바이라는 걸 타게 된 이 저도 그렇고 뭐 어릴 때 저는 조금 얄궂은 바이크 타고 막 놀았던 기억 때문에 이렇게 저도 라이더가 됐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의 설명으로 오토바이를 타게 하는 라이더가 되게 하는 길로 가는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쭉 보여드리는 이런 취미생활, 이거 취미생활이죠.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자영업, 바쁜 자영업이죠. 그 자기 시간도 잘 없고 또 휴가 가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여건은 좋지 않지만 또 영상을 보고 간접 힐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고요. 또 그런 분들이 근데 길 정말 예쁘네.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그나마 도움이 됐다는 그런 메일을 제가 받으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뭐 좀 지역이 멀리 계신 분이어서 제가 만나 뵐 수는 없었지만 그게 벌써 몇 년 흘렀어요. 기억도 하여튼 뭐 입문하셨는지 뭐 어떻게 들은 소식을 제가 못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말씀 또 길에 가다가도 저를 알아보시고 뛰어오셔 아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이크를 타게 됐고 뭐 아킬라를 타게 됐고 레브를 타게 됐다 이런 말 들으면 상당히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저한테 뭐 돌아온 건 아니죠 그죠. 하여튼간에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아주 좋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 가게 다 온 것 같습니다. 구미 시내에서 얼마 멀진 않아요. 그 금오산에서 다 내려왔고요. 다 온 것 같네요. 여기 근처 저기 보이네.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맞지? 저기네. 좀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5년 됐거든요. 저는 이제 대구. 아, 예, 예. 대구 성금동에서. 네. 출퇴근을 많이 하죠. 와, 대구에서까지 출퇴근을 해요? 예, 왕복 170km. 뭐 타고 출퇴근하세요, 출퇴근 기종이? 주로 지금 제일 앞에서 타는 거는 혼다 CTX 1300. 예. 네. 명차라고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하는데. 네. 안 그런 분도 계시긴 하죠. 그, 거기서 가까워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관광을 받아서. 아. 커피 잘 먹고 디저트까지 얻어서 잘 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위에 또 자기 업을 하고 계시고 밑에 1층에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또 저하고 좀 많은 이렇게 라이더라고 특별히 오셔서 이불로 내려오셔서 바쁘신 와중에 인사를 또 이렇게 건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라이딩 선배님이죠. 오토바이도 저 오래 탔고 또 다양한 곳을 세계일주도 해보셨고 저 부러워요. 저도 유라시아 대륙 같은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여건이 안 돼서 저는 전국일주 하는 걸로 만족을 했는데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꿈만 꾸고 있는 사람과 또 해보고 나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험을 해볼 수 있으면 최대한 경험을 추천드리는 것이 이 오토바이라는 취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를 여건이 안 되거나 가족들 설득이라든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꾸준히 본인이 강력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면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오랫동안 오토바이를 타신 분들도 그렇고 또 최근에 오토바이를 입문하신 분들도 그렇고 다 하나의 목적이죠.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즐기는 거죠. 술을 계속 마시거나 뭐 앉아 게임을 하거나 보다는 오토바이 타는 것이 훨씬 정신건강에 좋다 이것이 저의 지론이고요. 물론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위험하다 뭐 등등등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저 카페에 왔다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내려가서 성주 쪽에 성주 잠깐 들렀다가 부산으로 복귀하는 그런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긴 영상 지켜봐 주셔서 고맙고 항상 안전장비 꼭 장착하시고 알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맞다. 갈 길이 멀다.